지금 폼 매트릭스전에 딜이 노출돼서 어쩔 수 없이 맞비트가 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자탄 싸움인데 네, 먼저 걸죠. 무조건 먼저 걸죠. 누구한테? 펑크! 앞쪽에 펑크! 자, 맞죠? 턴! 하지만 이거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카타라서 네, 펑크 갔어요! 저 이게 팀원들이 호응해줄 수 없는 곳! 야, 저 거의 막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메이엠입니다. 끝났죠, 거의. 네. 펑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자찬이었는데 이건 정말 서머 선수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리하에 적은 네. 네, 자찬 있는 상대 자리합니다. 아, 돈피스까지 끌고 나와서 한번 비벼보려고 했었던 펑크였는데 비비지 못하면서 결국 첫 번째 라운드는 플로리다 메이엠이 가져갔습니다. 어, 이러면 지금 자탄도 9%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펑크는 이제 자탄 완성. 아! 하이드론! 이게 너무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본 때는 4명이 뭉쳐서 단단한데 심지어 중장거리 포격도 하이드론이 담당하다 보니까 아, 이게 포킹으로 가자니 맞소전에 밀리고 여유 자리에 싸움으로 가자니 또 머리가 아프. 그러니까 여유 자체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메이엠이. 자, 이제 마지막 간다. 억지로 거점 밟아야 되는 그럼 뭐가 열리나요? 이렇게 자탄 오버클럭이 열리죠! 오버클럭 열렸고 궁 다 눌러요! 아, 갈렸어요! 피니쉬입니다! 아... 99! 와 100대요! 1세트도 메이엠이 가져갑니다. 자, 보스턴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쨌든 하이드론 를 잡아서 궁 두 개를 뺐으니까 예. 이번에 그 궁극기 차이로 이겨야죠. 비트가 있잖아요. 자, 변수만 나지 않으면 아~ 되는데 자탄에! 자, 여기 설마 오버클럭 달리냐? 그럼 비트, 비트! 네, 빅토리아! 어? 요거! 그래서 빅토리아! 여기서? 안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그리고! 야! 세 명, 네 명! 어, 다! 자, 정리 완료! 네, 밀어줘. 야, 전후 처치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도 아나모 선수를 시코 선수가 잡아서 자, 보스턴 충분히 여기서 2층 먹으면 갈 수 있죠? 자, 2층 올라와요. 하이드론을 막아야 돼요. 자, 불사 먼저 깼고 그 이후에 루프를 잡고! 근데? 크린조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하이드로 지금 딜각이 안 나와서 네. 어? 2층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진짜 딜각 안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펑크가 지금 아 바티스트가 없어서 힐업이 안 되거든요. 예. 자, 그나마 힐팽 먹고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요. 자, 그래도 2층을 점거한 건 의미가 있어요. 이쪽. 네. 이제 시커가 자, 이 고지대에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쵸, 메이에 빛이 있으니까 가죠. 2층 다시 되찾아와야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자, 올라가요. 그리고 오히려 하이드론이 이러면 딜각이 생겼고요. 진폭 매트릭스에 시커가 해줘야죠. 네. 그밖에 없습니다. 자, 갑니다. 비트 찍고 올 거예요, 이거는. 어? 어디 안쪽? 갈렸어요? 안쪽? 메이엠 갈렸어요, 지금! 서로를 다 불사도 깨진 상태고 하이드론 뒤에서! 어? 뒤에서! 어디 빅토리아가 지금 마킹? 너무 갈렸어요. 어? 어, 그나마 시커? 근데 용감! 용감! 체크메이트! 어, 용감! 야! 용감! 어? 야! 체크메이트! 순식간에 3명을 제거 전원 처치까지 만들어내는 메이엠! 결국 1라운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거기서도 약간 미스가 좀 있었죠. 그렇죠. 네. 어, 설마? 여기 변수? 하드웨어를? 변수? 어? 하, 아! 이게 하드웨어의 차이. 자, 안쪽 들어가서 네. 불사 깼고 펑크 잡고! 하이드론이 뭐... 코리아 선수가 캐치를 가져갔는데 좀 늦었죠. 예. 근데 이게 정말 강력, 이게 메이엠의 힘이에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허물 전진. 자, 서머님이 앞에 나가서 자리 먹고 있고요. 아, 시간이 워낙 많아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시커의 변수가 나와야 돼요. 현재까지는 잘 안 나왔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잘 안 나왔습니다. 아, 오히려 당하고 있어요. 용감! 아, 다시 한번 체크메이트! 용감! 와,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요? 이제 나오면 직선 코너에서 하이드론이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트도 없어요. 밟을 수는 있나요? 화물은 어느새 아, 여기까지. 나, 아, 지금 빅토리아도 지금 뒤쪽에 걸려서. 너무 멀어요. 동선이 멀어요. 동선이 멀어요. 이거 누가 밟아요? 너무 멀어요. 자, 그나마 페이스 뒷다이 시커! 자, 자탄! 아! 이미 이득권 났어요. 자, 빅토리아 뒤쪽에서 암살하고 우와 하지만 이미 팀원은 없습니다. 거의 끝났죠. 빅토리아. 아, 빅토리아! 빅토리아 체력! 아. 화물 들어갑니다. 스코이 대형. 플로리다 메이엠이 매치 포인트입니다. 그냥 다 같이 전설을 뒤로 빼는 것도 괜찮아요. 결국 겐지가 들어오려면 질폭챔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 진폭 매트리스가 양팀 다 일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어요. 진아! 와, 아, 장난 아닌데요, 진짜. 하이드론. 아니, 파괴력이. 하이드론 선수도 확실히 학습이 됐죠. 겐지 루시가 딜라인 불러오니까 네. 한번 잡아주고 간다. 아, 이게 지금 확실하게 몸에 좀 각이 됐어요. 그 좀 더 최악인 게 시코의 오버클럭도 날아갔거든요. 진폭 매트리스도 사실 날라갔죠. 네. 근데 이게 15초 남은 하타란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물 전진은 거의 못한 상태고 어느새 화물 여기까지 뒤로 왔네요. 이제는 좀 가야 돼요, 보스턴. 자, 근데 문제는 저 자탄 막을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펑크! 오, 침포드로 한번 살리고 근데 부산까지 다 빠지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아, 군대가 아~ 견디질 못합니다. 체크메이트가 3명 제거. 뭐 화물은 가고 있는데
저거는 뭐 예 마무리하러 가면 되죠. 여기까지죠. 끝났죠. 완막. 와 15연속 처치. 서번 전원 처치와 동시에 완막을 해냅니다. 메이엠. 근데 페이스 선수가 그나마 한 번은 메꿔줬고 그 이후에 버텨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스 업라이징. 자, 하지만 오른쪽 위를 보면 절망 다섯 개가 지금 보였거든요. 절망 다섯 개. 지금 뭐 한두 개만 해도 진짜 절망의 자, 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페이스가 부트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바꿔 말하면 지금 메이엠의 공격 수단인 저 다섯 개를 막을 만한 수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라서 네. 상대가 궁 쓰기 전에 변수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시커 변수가 안 나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 끝났죠. 화물 들어갑니다. 스코어 3대 0 시원아웃. 플로리다 메이엠이 보스턴을 꺾고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DK가 한번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네. 자, 방금 전 한타에 딜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궁을 다 쓴 거거든요. 오, 희소 위도우메이커! 어? 어? 아! 자, 이러고 소전! 야, 어! 희소! 지금 칼리온스도 피가리 안 돼요! 야! 아유, 희소의 순간적인 센스 판단! 야! 와. 이게 희수죠. 저 DK 선수가 오버클럭 때문에 앞으로 나무를 놓치지 않았고. 와. 자 이거 한번 가져오면 게임 끝납니다. 왜 희수가 토론토를 이끄는 그 선수인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추가 자, 시간 들어갔어요. 터치는 되고 있어요 지금. 네 터치는 되고 있지만 네, 문제는 킬이 안 나오면 결국 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오프너 선수 이제 더 이상 터치하기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아, 오프너가 비비자마자 바로 가버렸고 칼리오스가 억지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전장 이탈 될 수밖에 없죠. 민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거의 끝났죠. 어쌔신도 갑니다. 너무 무섭죠. 네. 추가 시간 마무리 100대 69로 토론토가 첫 번째 라운드로 가져갑니다. 합류가 약간 늦었었기 때문에 이번 한타도 토론토가 가져갔고 다시 들어오는 워싱턴인데 궁극기 싸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자, 다시 한번 피날레. 피날레. 주방 뺏고 자, 불사는 잘 참긴 했어요. 크리닉 하지만 치유파동이 이제 빠진 것 같은데 아니 피날레가 진짜 들어가서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다음번에 불사는 빠지겠는데 이렇게 되면 또 크리닉 쪽 그래도 살아 나가요. 불사 뺐어요. 이러면 크리닉도 보내고요. 토론토 피날레. 아 피날레가 들어갈 때만 스킬이 하나씩 빠지니까 힘이 없습니다. 워싱턴 나갈 수 있는 힘 자체를 피날레 선에서 다 빼버리니까요. 아 역시 젠탈의 신인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워싱턴 상대로. 다시 한번 엄청나게 큰 리드를 잡았고요. 궁극기 상황도 너무 좋고요. 90%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DK가 해줘야 될 때예요. 증폭 매트리스 시간 끌고 있고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워싱턴! 아! 아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아 중요한 고비마다 메이딜러 싸움을 잡아주고 있는 희수입니다. 추가 자, 시간. 자 1인 비트 어쩔 수 없죠. 터치해야 되니까. 무조건. 근데 본대는 지금 칼춤 추고 있거든요. 피날레. 그렇죠. 그리고 자타까지 쓰여졌어요. 아. 용감 어세신 갑니다. 이러면 끝났죠. 끝났죠. 정규 시즌에서 쟁탈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토론토가 플레이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쟁탈전 4래요. 2층이. 야 이걸 먹으세요. 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편안하거든요. 메인딜 입장에서 거점뷰잖아요. 거점뷰. 거점뷰. 자, 자폭 리필을 위해서 포카지만 리필 못하고. 그렇죠. 거점뷰 희소가 놓칠 리가 없죠. 그리고 메꿔 줬고 들어옵니다. 아 칼리우스가 이제 사탄까지. 아 결국 자리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디바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네. 이게 아나를 꺼낸 이 변수 픽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궁이 많이 밀려서 이런 수면 변수라도 노리긴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이러다가 뭐 솜츠 중에 한 명 제거 잡고 시작한다면 2층 잘... 네, 났네요? 났어요? 그냥 겐지 힐을 몰아주면서 네. 겐지가 아나제한테 균형 확실히 내줬고요. 자 케어 됐고 DK 체력 빠졌기 때문에 뒤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아 이게 아나젠의 좀 근본적인 문제죠. 물렸을 때 걷어내기 좀 힘들다 보니까 주방 겐지가 들어오면 뒷라인이 살려면 빠져야 되는데 마지막 구간이 보이거든요. 자 이게 아나까지 생겼기 때문에 중장거리 힘이 지원이 돼서 피날레 선수가 더 날뛰고 있거든요. 차타 못 가봤는데 이거 호응 안 되는 위치. 또 칼리오스 혼자였어요. 자 이러면 너 자. 지금 살려고 지금 준 건데 이러면 그죠 거리 유지하면 되죠. 잡아야 거리 유지 거리 유지 여기 빠졌고 일단 토론토 빠졌고 자, 이제 오거든요. 무엇이 용감이 갑니다. 용감 다 잡았어. 뒤늦게 디발 꺼내봤지만 이미 싸움은 거의 끝났죠. 그렇죠. 그나마 한 발을
잡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딜러들이 살아있어서 네.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요. 터치 터치! 딜이, 아. 딜이 충분해요. 어, 초월로? 초월로? 제가 메이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 근데 한번 빠졌다가 자요? 자, 핫바가 오면 게임이 끝납니다. 급속빙결 빠졌고 아. 뒷라인 삭제! 핫바가 오기 전에 화물이 들어가겠는데요. 화물 들어갑니다! 0.5초 0.5초 남기면서 3점 얻어내고 있는 토론토 디파이언트입니다. 자, 이제 워싱턴의 공격으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그렇죠. 결국 워싱턴도 이 측면을 골랐지만 디바로는 확실히 저 자리아 바티 루슈를 좀 힘들다. 예, 상대하기 힘들다. 공격이니까. 자, 일단 맞점을 들었는데 오,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DK 오, 오, 오. 근데 피가았어요 서로 같이 보냈는데 DK 체력 굉장히 위험하게 들어왔는데 네. 어떻게 잡아서 오, 와 DK 그렇죠. 좀 잠잠했거든요 1세트에서는. 맞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DK의 그 화력? 네, DK 선수가 터져줘야 돼요. 맞아요. 결국 자리아 바티 루슈끼리 갔을 때 지금 냉정하게 본대 싸움은 토론토가 더 앞서요. 왜냐면 이 조합에서 조금 더 오래 했으니까. 하지만 소전 싸움에서 이겨준다면 결국 이 조합에서 소전 싸움을 막아줄 사람이 상대 소전밖에 없거든요. 자, 한번 쫓아내러 가고 싶은데. 자,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 DK도 합류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런 어쌔신 기다렸던 저 용검이 네. 자, 지금 모든 궁이 빠진 상태거든요. 어쌔신 용검을 제외하면 칼춤 쳐야 돼요. 어쌔신 니까 패야 됩니다. 자, 이 용어 주문자 빠지는 거 봤어요? 네. 주방만 빠지면 가죠. 자, 갑니다. 갑니다. 어쌔신 어이 어, 주방 빠지는 걸 안 보고 왔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불상까지 빼고 자, 위에서 불상 제거해냈고 이거 파티 가죠. 이거 파티 가죠. 파티 파티 피파도 오, 피파 피 너무 많이 쳐요. 어? 어? 피가 너무 많이 쳤어요. 그리고 희수 살아있고 네, 화물이 화물이 터치가 탱커가 터치가! 네. 탱커의 소중함. 그렇죠. 핫바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렇죠. 워싱턴 2점 들어갑니다. 네, 탱이 잡히는 거 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탱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렇죠. 무게감이 확 떨어지고 이제 핫바 다시 들어왔고요. 자, 억지로 핫바 한번 너무 자, 아! 빠지면서 너무나 핫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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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핫바가 불사에 한번 버텼고 근데 여전히 피관리는 안 되고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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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체력이! 아, 고에너지 칼리었어. 들어가겠는데요. 아, 시간이 저 근데 화물이 안 밀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벽돌 띄우고 있거든요. 누구 누구죠? 누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초롱인가요? 초롱인 것 같아요. 네, 초롱이네요. 초롱이 지금 벌어준 천근 같은 10초. 저 시간 저 시간 초롱이 이제 막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터치가 되죠. 그리고 터치가 되면 자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DK의 오버클럭이 네. 이 직속 코너에 쓰여진다는 거죠. 자, 한번 비볐고 오버클럭. 자, 피날레 잡혔어요. 근데 희수. 자, 비트가 있어서. 자, 근데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아! 이러면 이러면 수비 성공이죠. 초롱이 만들어 준 그 천금 같은 10초. 그게 결국에 크게 돌아옵니다. 야. 결국 마차탄도 그럼 핫바 선수가 따라가게 될 거고 네. 결국은 저 모든 궁을 견디고 비트까지 끌려고 가면서 어쌔신이 오버런드리면 이거 살려 이러고 마차탄이 나올 거야. 그러네! 자, 어. 챙겨내기로. 근데 피가 너무 없어서 아! 그리고 한 마차탄 완성! 밟아야 돼요! 아! 너무 멀었어요! 결국 토론토! 야 시간을 투자하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돌아가서 여기 근데 문제 또 자, 오오오오오 잘 붙였어요. 그래서 팔. 자, 지금 야, 그리리 그리고 DK. 자, 불사로 불사를 뺀 게 컸죠. 네. 그리고 나노의 힘으로 진짜 정말 우격타짐으로 밀어냈어요. 진짜 억지로 집결전에 가져온 거 커요. 어, 토론토 욕심 내죠? 이거 궁 많다. 어? 그리고 두 번째 경우지 워낙 저조합이 좀 애매하니까 네. 저 궁 쓰고 싶다. 어? 어? 근데 터치가! 아! 됐어! 아! 1점 들어갔어요. 자. 아... 이러면... 어차피 궁도 썼겠다 바꾼 거라 다시 바꾸면 되긴 하는데 그쵸. 살짝 욕심냈는데 그게 좀 안 먹혔네요. 아, 희수는 여기 딱 자리 잡고 있고 일단 칼리우스가 2층 올라오는데 반대편 쪽으로 돌아서 들어오거든요, 워싱턴도? 그쵸. 어쨌든 2층 올라가는 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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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대가 살짝 도는 사이에 지금 희수가 완전히 그냥 이격이 돼버렸고 이것도 사실 핫바가 놓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핫바 나눠주고 핫바 다 터트려줬는데 근데 누워있어요 핫바! 오버다! 어? 그리고 EMP까지 너무 크죠? 밀고 갑니다 워싱턴! 들어가죠! 네! 변수만 안 난다면? 변수만 안 난다면? 자, 핫바 잡았어요. 자, 이러면 가죠! 가죠 가죠. 야, 이거 딜러진의 희수 잡기가 성공한 이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정말 디솜트 정말 어려운 조합이에요. 어, 나노 디케이! 나노 디케이! 나노 디케이! 하지만 이게 디바가 있기 때문에! 아! 어쌔신이에요! 그리고! 아, 오히려 피날레가!
펄스 폭탄 대박이 났습니다. 뒷라인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고요. TK 잡히면 터치도 안 돼요. TK 아 끝까지 쫓아와요. 피날레 피날레 어 무릎뜯은 거 놓치지 않아요. 서로 형이 이후에 자 비벼야 되는데요. 밟을 사람이 없죠. 피날레가 박치기 너무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초월까지 끌고 가서 초월 힘까지 가지 않으면 지금 콤보 됐어. 오 그런데 펄스 빠졌어요. 지금 펄스 초월이 빠졌고 자 이러면 이제 2턴까지 살아요. 2MP 싸 자 EFL 잘 들어갔는데 문제도 호응이 안 돼요. 그리고 뒷라인이 좁아서 열렸어요. 아 시수가 3킬. 아 이건 큰데요. 워싱턴도 이게 해볼만한 한타라. 자 이거 계속 밀고 가요. 급할 필요 없죠. 피날레가 왔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딜레마 계속 봐주죠. DK 선수 계속해서 흔들어 보지만 네. 자리아바티 루시오라 혼자로는 균열이 안 가. 이거 포싱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딜이 부족할 수밖에 아, 없고 아, 딜라인이 다시 한번 노출됐습니다. 2층, 2층 먹으면서 뒷라인 삭제하러 올라가는 것도 판단이 참 좋았네요. 토론토 화물 2점 직전. 이게 자리아 조합의 무서운 점이에요. 디바가 홀딩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세기 때문에 자리아가 이거 큽니다. 이러면서 화물 전진되고 있고 균형이 무너졌어요 지금. 네. 드소프트가 그나마 홀딩할 수 있던 게 DK 선수의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 운영이었는데 이러면 칼리오스가 홀딩하다 메카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자 그래서 어쌔신의 뒤 그 패킹 어디 올라갔고 우치체급 도망갔죠. 아! 펄스까지 어 난리 났는데요. 칼리오스가 홀딩을 해야 돼서 네. 인라인 케어가 안 됐어요. 자 위에서 희수가 빡빡 때립니다. 자 끝나면 자탄입니다. 아! 메카 터지면 자탄이에요. 자 자폭 자폭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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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어? 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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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탄이 게임 끝내버리기 직전입니다. 토론토가 올라가겠는데요. 승자도로 가기 직전. 아 허블